티맥스요? 존나 잘 나갑니다. 재밌어요. 티맥스도 재밌습니다. 스쿠터 쪽은 잘 몰라요. 7년식인가 2005년식 티맥스 밖에 못 타봤어요. 뭐 DX530, 560, 그 다음에 뭐고 이제 그 아이언 티맥스인가?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한때 저의 드림 스쿠터였었어요. 티맥스가. 17년 전에 제가 그때 드림 바이크가 티맥스였습니다. 1세대 티맥스. 근데 이제 뭐 스쿠터의 한계를 좀 빨리 알게 돼가지고 일단은 티맥스가 굉장히 스쿠터에서는 끝판왕이라고 할 만큼의 스포티함을 가지고 있지만 매뉴얼 오토바이의 운동성을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뭐 린 앵글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죠? 뱅킹 각도, 눕는 뱅킹 각도에서도 차이가 나고 출력에서 이미 S750이랑 T-MAX랑 출력 자체가 거의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죠? 네, 제가 알기로 아마 T-MAX의, 그러니까 S750의 출력 딱 절반이 T-MAX 정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CVT 미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런 장단점 문제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완전히 비교 대상 자체가 장르가 아예 다르니까 요거는 개인 취향에 맡겨야 되겠지만 뭐 오토바이를 취미로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적당한 그런 걸 추구하신다면 T-MAX가 맞긴 한데 T-MAX는 조금 어중간해요. T-MAX 가지고 코너 타고 뭐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시네바리에서는 재밌게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뭐 스쿠터류들이 스타트 빠르고 편하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매뉴얼 바이크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오토바이를 좀 그런 운동성 오토바이를 적극적으로 성능을 짜내면서 타는 거를 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매뉴얼을 타셔야 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적당한 펀 이런 거 있잖아요. 땡기는 대로 쭉쭉 나가고 이제 막 이런 느낌 그런 걸 원하신다면 T-MAX 뭐 이런 거죠. T-MAX는 보통은 구동계 문제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엔진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동계 쪽에 문제가 생기는 즉시 즉각 바로 조치를 해줘야 돼요. 버그만 650이 CVT 쪽에 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예전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물론 T-MAX도 문제가 있긴 있었었는데 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근데 T-MAX랑 버그만이랑 또 달라요. T-MAX는 스쿠터 중에서 스포츠카고 버그만은 그냥 그랜저예요. 그랜저. 버그만은 그랜저고 T-MAX는 아반떼 N이라고 생각하시. 비유가 좀 이상한가? 아 이거지. T-MAX는 소나타 터보. 버그만 650은 그랜저. 약간 요런 느낌으로 봐야 되나? 버그만은 막 그런 스포츠성보다는 굉장히 무겁고 좀 둔합니다. 스쿠터. 오토바이가 존나 커요. 일단 스쿠터. 오토바이들이 근데 대부분 열에 많이 민감한데. 글쎄요. 스쿠터 T-MAX의 엔진 이건 좀 잘 모르겠네요. 근데 T-MAX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진지하게 매뉴얼 바이크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뭐 T-MA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치 쪼가리 이게 이제 오일 스트레이너 막아 가지고 엔진 붙는 지름길이 버그집니다. 버그만은. 버그만은 솔직히 650은 CVT가 지랄이고 구형은 버그만 400 얘는 버그만 400 쿠페 얘는 좀 XMAX 같은 그런 포지션이에요. T-MAX부터 구동계가 확 바뀌죠. XMAX까지는 괜찮다가 T-MAX에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씨 XMAX에서 T-MAX로 넘어갈까 말까 이런 그게 있어. 그 버그만도 마찬가지예요. 버그만 400 쿠페에서 650으로 넘어갈까 말까 이거에 딱 고 걸리는데 구동계가 좀 달라요. 똑같은 스쿠터 CVT라고 하는데 구조가 더 다르고 복잡합니다. 출력도 높고 그리고 일단은 T-MAX나 버그만 650이나 둘 다 2기통이. 뭐 버그만 같은 경우에는 더미 실린더가 있고 더미 피스톤이 있기 때문에 3기통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버그만이 약간 승차감 좋고 이래 유유자적 가는 크루저 타입 있잖아요. GT 성향이 좀 짙어요. T-MAX랑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잘하시네요. 시리우스님. 650이 CVT 플라스틱 기어가 거덜이 나가지고 이게 CVT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신형 650도 매놔도 CVT 플라스틱 기어 때문에 또 엔진
네로니 많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버그만 400이 장고장이 있는 거는 제가 또 몰랐네요. 그렇죠. 실버인 같은 포지션이죠. 버그만 650. 그 밑에 배기량들은 이제 포르자 포지션으로 봐야 되고. 근데 버그만 자체가 근데 지금 포르자들은 굉장히 스포티하잖아요. 포르자 350이나 뭐 750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스쿠터 형식을 하고 있으니까 뭐 스쿠터라고 칩시다. 뭐 그런데 버그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르자 같은 그런 스포티한 감은 없죠. 약간 좋게 이야기하면은 정적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노티 많이 난다. 노땅 느낌이다. 하이웨이 타고 다닐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렇죠. 실버인 같은 포지션이기는 합니다. 실버인은 제가 못 타봤어요. 그리고 버그만 650 같은 경우에는 몰아보진 않고 앉아만 봐가지고 액트방 뭐 솔직히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티맥스보다는 액트방이나 포르자 750이 유지관리비는 티맥스보다는 적게 들 것 같아요. 하하님 추천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럽산 오토바이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 SRV850이 질레라 GP800이라는 모델을 바탕으로 나온 거예요. 피아지오 같은 피아지오 아니니까 아프릴리아나 뭐 질레라나 GP800이라는 게 이게 질레라에서 나온 스쿠터입니다. 이게 똑같이 피아지오 그룹에 나온 건데 2기통 800cc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 숙덕숙덕 해가지고 나온 게 SRV850입니다. 이거는 아프릴리아예요. 근데 베이스는 GP800 베이스다. 뭐 추천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타봤어야 알지 이게 어떤지 저쩐지 고질병이 어떤지. 근데 얘는 고질병에 대해서 딱히 이야기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사용자가 적어서 카더라라는 소리도 적게 나왔는 거인지도 모르겠지만 액트방요 750은 2기통이죠. 그러니까 750 액트방 750이랑 그 다음에 포르자 750은 2기통이고 그 포르자 350 그 다음에 그 이번에 나온 액트방 350 같은 경우에는 단기통입니다. 스쿠터가 매뉴얼 바이크 대비 무겁습니다. 동급 배기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스쿠터가 최소 30-40kg는 더 무거워요. 그래서 보통은 매뉴얼 바이크 엔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동사에 매뉴얼 바이크 엔진을 베이스로 해서 스쿠터에다가 집어넣는데 개발을 해가지고 손을 봐서 세워져 있는 형태 엔진을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넣습니다. 똑같은 엔진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출력 특성이 얼추 비슷하긴 해요. 물론 근데 매뉴얼보다는 스쿠터라 가지고 구동계 특성 때문에 피크 파워 위주보다는 평균 출력대 토크 위주 세팅을 많이 맞춥니다. 왜냐? CVT 미션이기 때문에 CVT 같은 경우에는 토크만 일정하게 꾸준히 나와주면은 가속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피크 파워보다는 토크가 중요한 게 스쿠터입니다. 그래서 스쿠터들이 DO 엔진이 없고 전부 다 SO가 대부분인 게 그 이유입니다. 질레라는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 맞습니다. 빅스쿠터라고 하는 종류들은 다 무거워요. 다 무겁습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나이 지긋하신 영감님들 중에서 내가 나이 먹고 이래가 몸이 지금 저거 먹고 이제 기력이 좀 딸려가지고 스쿠터는 무거워서 못 타고 매뉴얼만 탄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25cc급 스쿠터가 프리윙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대림에서 나온 거 무겁다고 하셔요. 근데 VS는 프리윙보다 가벼워요. 가볍다고 그래 잘 타고 다니십니다. 뭐 그런 경우 봤어요. 스쿠터라는 게 무겁습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AK550요? AK도 제가 아까 전에 그 존테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말씀하셨는 분 계셔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살바가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얼추 비슷한 포지션대 되면은 AK550하고 TL500인가요? AK550이 킴코 그죠? 그리고 SYM에서는 TL500. 아, TL500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나?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 지금, 그니까, 이런 빅 스쿠터류들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자기 개성, 이런 취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만, 그게 아니다면은 이래 말씀드릴게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차, 그 예전에 차를 살 때 내가 무슨 차가 어떤 차가 좋은지 모르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택시가 어느 게 많더노?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길바닥에 가장 차고 넘치고 쓰고 빠진 게 K5 아니면 소나타인데 어차피 K5 자체가 소나타를 베이스로 나왔는 차이기 때문에 그냥 소나타라고 칠게요. 소나타가 제일 무난하고 우수하기보다는 무난하다는 거죠. 내구성이라든가 뭐 가성비라든지
예전에 지금은 뭐 현대 기아차가 다 헤쳐먹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타는 기종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 그렇지 않은 기종들은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얘네들을 제가 타보고 씻고 뜯고 이렇게 맛보질 못했기 때문에 왜 안 팔리고 왜 타지 말고 뭐가 안 좋다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알루미늄 차대보다는 통파이프, 요새는 스틸 프레임 파이프를 더 선호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좀, 예전에는 이게 그냥 코멧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접할 수 있었던 건 저배기량 오토바이밖에 안 되니까 비철금속으로 된 차대를 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스윙암하고. 근데 지금 와서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나니까 철 스틸 파이프 프레임도 잘 만들고 이쁘면은 비철금속으로 된 차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수리, 피로 파괴, 외부 충격을 인한 그런 부분의 교정 수리는 스틸 프레임이 훨씬 수리하기가 좋습니다. 교정하기도. 특히나 비철금속 계열 차대들은 고베 철강 사태 아시죠? 그 영향을 받았고 특히나 이제 경량화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강성에 치중한 나머지 탄력 유연성이 좀 부족한지 않았나, 유연성이 부족해가지고 차대 금이 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철금속 차대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게 처음에 그 C650GT인가 얘네들도 처음에 그 메인 스탠드, 아니다 사이드 스탠드다, 사이드 스탠드 위치 문제 많았잖아요. AK인가 TL이 그 T-MAX 같은 구동계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T-MAX 같은 구동계는 반응성, 즉각적인 반응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우수한 편이고, 그 일반 우리 스쿠터 같은 그런 구동계는 반응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 부속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 말고는 단점뿐입니다. 메인 스탠드, 그러니까 엔진 그 케이스가 약해가지고 AK가 T-MAX랑 같은 구동계인데 벨트 잡소리. 그 벨트 잡소리 나면은 벨트에 데오드란트 딱 발라주면 조용해진다 하던데요?